정말 동작으로 한번 가볼 거예요. 한번 듣자. 네. 동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Shake your legs, shake your legs. 이렇게 할까? Shake, shake, shake. Everybody, shake your body, shake, shake, shake. Shake your body, shake your body, hey, hey, hey. Fingers in the air, let's go. Touch your head. 어떻게 할까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앞에서 이렇게 혼자 놀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자, 이제 창의적 율동을 정해보자. 그리고 음악을 들으면서 율동만 해보고 그 다음에 율동을 하면서 반복해서 불러보자. 자, 가사 한번 보실게요. Fingers in the air. Let's go. 어떻게 하실래요? Fingers in the air. 뭐 각자 다 한번 지금 해보세요. 시작. Fingers. 이거 다 각자 달라도 돼요. 옆에 친구가 이렇게 하니 내가 이러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퍼슨이고 우리의 서로의 그 다양성을 존중하기 때문에 각자의 춤을 존중하기로 해요. 자, 그러면 fingers in the air, fingers in the air, let's go. 뭐 이것도 되고 in the air는 다 해온대요. 그쵸? 막 이렇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shake your hands. Shake, 이런 거 너무 좋아요. Shake your hands가 이것도 나오고 이것도 나오고 지금 다 나오세요. 우리 보통 저희 옛날 그 식으로 하면 shake your hands는 항상 이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나오고 좋습니다. Shake your hands, shake, shake, shake. 이 shake, shake, shake이 여기서 햄버거 아니에요? 같이 갑니다. 그 다음에 shake your legs. Shake your legs 어떻게 하죠? Shake your legs.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해도 되고 저는 올드라 예전에 그 개그맨 중에서 이렇게 개다리 춤 치시던 분도 있었어요. 그렇게 해도 되고 아이들 자유롭게 shake your legs. 그 다음에 Everybody, shake your body. Body는 어떻게 shake 하실래요? 뭐 이렇게 예쁘게 해도 되고 여자애들은 다 그냥 이렇게 할 거고요. 남자애들은 막 난리가 나겠죠. 예. 그 다음에 shake, shake, shake. Shake your body, shake your body. 한 다음에 hey, fingers in the air. 다시 하죠. Let's go도 나와요. 그냥 있을까? Fingers in the air. Let's go. 뭐 해도 좋고요. 그 다음에 touch your head. Touch your head. 그 다음에 touch your head, clap, clap, clap. 그 다음에 또 뭔가요? clap, clap, clap. 다음에 touch your arms. 어떻게 하지? 아, 이것도 좋고 이렇게도 하시고 맞네요. 이렇게 허그하듯이 터치해도 좋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셔도 좋고 아우, 아이디어 좋습니다. 그 다음에 shake your body 또 나오니까 뭐 마음대로 흔드시고 그 다음에 touch your feet and stomp. 이거 stop이라고 잘못 제가 음성... 그래서 touch your feet and stomp 맞았었나요? 가사에서 아까? 예, touch your feet. feet을 어떻게 터치하지? 예, 뭐 이렇게 재기차기처럼 해도 좋을 것 같고 뭐 터치를 꼭 선으로 하는 법 있어요? 선생님이 지들끼리 터치하면 되지요? 이러면 그래도 되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크리에이티브한 저희가 얘기를 하면서 얘기 좀 해봐.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것들 아이들이 할 수 있게 그러니까 브레인스토밍 하기도 되게 좋아요. 그 다음에 또 뭐 나왔어요? stop 한 다음에 touch your feet 하다가 stop 그 다음에 stomp. 그쵸? stomp, stomp, stomp. shake, shake, shake. 여기서 뭘 흔들라는 거예요? 어디? 아, 그 다음에 clap, clap, clap. Everybody shake your body. shake, shake, shake. shake your body. 자, 이제는 선생님들만의 동작을 정하셨죠? 가사를 그래서 아이들이 읽게 하고요. 노래 불러도 되고요. 안 부르고 동작만 하실 거예요. 가사는 보면서 아이들이 동작을 하는 겁니다.
가고 계시죠. Let's go. Shake your hands. Shake your hands. Shake, shake, shake. Shake your legs. Shake your legs. Shake, shake, shake. Everybody, shake your body. Shake, shake, shake. Shake your body. Shake your body. . 이런 노래가 너무 많아서 사실은 제가 이거를 의뢰를 받은 게 한 두 달 전, 세 달쯤 되나요? 그러고 나서 예전에 많이 들었는데 생각이 별로 안 나는 거예요. 다시 다 해가지고 들었어요. 다운받아갖고 매일 들으면서 이 중에서도 조금 더 신나는 걸로 고르자니 너무 쉽지 않은 거예요. 대충 다 신나고 다 재밌고 그래서 제가 그래도 나름 신경 써서 골랐습니다. 자, 노래를 그냥 듣기만 하면서 아이들이 동작을 해서 즐기게 하고요. Listening 벌써 두 번째, 세 번째 하죠. Lasting listening은요, 동작하면서 sing together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작하면서 sing together 하는 거라서 시간도 제가 봐가면서 해야 되죠. 이러면 이제 대충 짐작이 가시죠. 가사도 제가 바꿔가면서 했는데, 제가 가사도 아까 바꾸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 노래 부르면서 하면 아이들이 아까 그 동작에다가 노래까지 더해서 충분히 재미있게 부르겠다죠. 제가 가사 다 있는 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이고. 자, 이젠 가사가 보이진 않지만 기억은 할 수 있을까요? 쉽게 가사 보실 분들은 보셔도 괜찮습니다. Fingers in the air. Let's go. Shake your hands. Shake your hands. Shake. Shake your legs, shake, shake, shake. Everybody, shake your body, shake, shake, shake. 이거 괜찮은데요? Shake your body, shake your body, hey, hey, hey. Fingers in the air, let's go. Touch your hands, touch your hands. Let's go. 이거 지금 제가 가사 없이 불렀잖아요. 근데 가사 너무 모르시겠어요? 안 그렇죠. 그러니까 들어봤고요. 동작을 정한 다음에 다시 가사도 읽어보면서 그 다음에 들으니 몇 가지 구절은 생각이 안 나지만 마치 다 아는 듯이 몇 번만 더 하면 다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사를 꼭 보여주면서 노래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이 단계를 밟으면 마치 이야기를 다 외워서 저희가 스토리텔링 하듯이 노래를 하실 수 있다는 거죠. 동작과 함께. 그래서 율동과 함께 불러보기 반복인데 율동 부르기 반복 때는 그냥 아이들이
그냥 저 비디오만 있고 어? 저게 왜 자막을 안 틀어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 그래야 되는 이유를 알겠다. 그러니 오히려 아이들이 더 생각하고 부르게 하니 도움이 되는구나 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가사를 적어볼 수도 있겠다라는 쪽으로 가볼게요. 독후감처럼 마음에 드는 구간이나 반복 소절을 아이들이 한번 적어보게 하는 거. 전부 다 적으라 그러면 아이들은 라이팅을 thinking 스킬로 가지 않고 physical activity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 손 아파요. 이걸 왜 써야 돼? 아무 생각 안 하고 써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을 하면서 쓰게 하는 첫 번째 단위로 좋아하는 the page, draw your page what you like 하든지 아니면 think about it, write down some sentences you enjoyed. 아니면 제일 좋아하는 페이지 하라고 하거든요. 가사도 리딩하고 똑같이 생각하자. 그래서 이걸 적어보게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제가 뭘 컬러를 왜 정했냐면요. 처음엔 그냥 몇 가지 같은 컬러 초록색만 바꿔부르기. 아니면 조금 더 레드까지도 바꿔부르기. 아니면 블루 파트까지도 바꿔부르기. 이렇게 할 수 있는 파트에 한번 들어보실게요. What do you have in your bag? What do you have in your bag? Look and see. I have books. 1, 2, 3. One for you and two for me. I have books. 1, 2, 3. What do you have in your bag? Look and see. I have candy bars. 1, 2, 3. One for you and two for me. I have candy bars. 1, 2, 3. What do you have in your bag? Look and see. I have tissues. 1, 2, 3. One for you and two for me. I have tissues. 1, 2, 3. 자, 이건데 그냥 기초적으로는 왜 선생님 자꾸 영어책에서는 제 가방에 뭐가 있는지 그렇게 궁금해하세요? 저는 그 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요. Okay, you can change something else in a bag. Maybe in your room. Room도 너무 많이 나와요. 뭐 하고 싶은데? 네 머릿속에 있는 걸 들어보자. What do you have in your head? Brain! 이걸 해볼까? 그래서 아이들이 좀 자유롭게 바꿀 수 있게 해주시는 거. 근데 bag을 바꿀 수도 있고 그럼 book도 바뀌겠죠. 그리고 숫자가 꼭 1, 2, 3 할 필요는 없잖아요. 4, 5, 6일도 연습할 수 있고요. 그래서 바꿔서 1 for you지만 뭐 3 for you, 4 for me, 7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걸 아이들한테 다 바꾸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단어로만 할 필요가 없고 그룹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제가 라이팅을 하거나 리스닝을 할 때 리스닝 액티비티는 항상 listen and dictate 하고선 personal activity로 생각을 하시는데 never. 그게 그룹 액티비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들은 걸 같이 막 서로 듣는 것들을 적어서 공유한 다음에 몇 개 단어나 들었나? 그 다음에는 그 몇 개 단어 중에서 선생님이 나중에 보여줄 메인 워드가 있어요. 그 메인 워드 중에서 키워드를 몇 개나 들었나? 이렇게 레벨을 올려가면서 게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임을 할 때도 이거 똑같이 주면서 그룹으로 다 같이 가사를 어떻게 재미있게 바꿔서 나와서 동작까지 해서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예요. 원 바이 원으로 하면 오래 걸리지만요. 한 두 그룹 정도로만 나눠도 아이들이 충분히 좋은 프랙티스가 됩니다. 아까 뭐라 그랬죠? 요새 영어의 화두는 stretch and strength. 뇌를 확장해서 생각을 넓히고 활용하는 것들. 그 다음에 reflection. 그러니까 in use를 넘어서서 in use는 그냥 what do you have in your bag? 아, 그 상황이 딱 왔네. 딱 그 상황이야. 그럴 때 what do you have in your bag이라고 하는 거고요. reflection은 어? 이거는 bag은 아니고 어, 그 문장을 어, what do you have in your box라고 할 수 있겠구나 하고 변형해서 어떤 상황에서 what do you have in your box? 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더 확장하는 reflection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연습하면요, 송 체인지 하는 것들은 요새 교육에서 필요하는 아이들이 확장, 연결, 링크 전부 적용 같이 다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변형해서 불러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뭘 했냐면 옥스퍼드 쪽에 얘기를 했어요. 메들리를 한번 만들어보겠다. 그러면 옥스퍼드 송 콘테스트 곧 있잖아요. 그거 하면은 책을 선물로 100권을 주시나? 뭐 그렇게 하시거든요. 송 콘테스트에 들어갈 때 하, 진짜 크리에이티비티 매순 얘기하면서 얘기하면서 왜 본사는 저기 혹시 노래를 메들리로 부르게 하면 안 돼요? 라고 했어요. 안 된대요. 아직은. 그래서 저희가 한국에 좀 바꿔보자. 그래서 저는 약간 생각을 한 게 아이들 수업할 때 꼭 한국을 불러도 되지만 옥스퍼드 책이 없어도 간혹은 저희가 라치고 쓰고 있거든요. The Shine On 거기나 아니면 Everybody Up 노래만 좀 다운받을 수 있나요? 하면 열어주실 거예요.
저희 지금 코스북 이거 하나는 완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빵 받으셔서요. 믹싱하세요. 아니면 레츠고 안에서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몇 개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Hi, Hello라는 노래들을 찾아보니 다는 아니에요. 더 있는데 여기서 다 자기 소개하는 거예요. How are you today? How are you? 한 다음에 What's your name? 그 다음에 This is my family, this is my friend, and what's your phone number, where do you live까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약간 스토리처럼 연결되잖아요. 두 번째는 time에 대한 노래예요. What time is it? So what do you eat? 뭐, when do you eat breakfast? 그 다음에 time to go, goodbye. 이것도 할 수 있고 where were you at 2 o'clock? 그래서 time에 관련된 것만 모아서도 아이들이 불러볼 수 있고요. 그럼 시제도 넘어서서 노래가 되고요. 또 하나는 몇 개 더 정리해봤는데 weather. So My Weather Machine이라는 게 있어서 뭐 It's Sunny 이런 노래가 나와요. 두 번째는 Winter, Summer, Spring, Fall. 그러니까 Weather에 대한 주제를, 테마를 다 묶는 거죠. 그게 뭐냐면 Linking 하는 거고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Reflection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How was the weather yesterday? 그래서 옥스퍼드 노래들만 가지고도 뮤지컬이 한 편 탄생하겠더라고요. 발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송 타이틀을 이렇게 몇 개 골라줘서 The Family Song이 있고요. Family Photo Song이 있고 What does your father do? 10 Cousins Song, Best Home for Me. 이렇게 테마가 한 적어도 네 곡에서 뭐 일곱 곡까지도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제목만 가지고도 충분히 메들리로 부르게 되겠다. 그래서 혹시 저는 제 제안이고 뭐 품사에서 저라 뭐라 그러면 할 수 없고 원, 한 곡을 가지고 도전하셔야 상을 받으시고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 그래서 이게 안 된다고는 하셨지만 메들리로 몇 개를 불러서 아이들이 참여를 했는데 우리는 상은 필요 없고 너희들 기존의 틀을 깨버리겠다고 생각하면 저는 그렇게 제가 만약에 제가 선생님이었으면 저는 그렇게 도전도 해봤을 것 같아요. I don't care. I don't care your rule, but you intend to sing together, right? 그래서 그러면 생각이 좀 바뀌지 않을까? 그게 진정한 reflection이며 요새 가려는 융합. 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메들리 몇 개를 테마별로 짜봤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이렇게 다운받아서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